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시장 정리도 한번 해보고요.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박병창 부장님.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요즘에. 박병창 부장님 시간이 제일 피크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아, 좀 앞당겨졌더라. 그렇다. 박병창 부장 끝났다고 싹 나가는 분들은 좀 오늘은 상영인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오늘 안 드시면 손해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자, 옛날에 다 돈 내고 들은 거 아니야 옛날에. 그럼요, 그럼요. 그럼. 자, 그럼 일단 뭐 해외 시장이나 전일 우리 시장 네. 한번 흐름 볼까요? 네,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두 분 말씀 중에 은행 예금이나 증권 그리고 보험 이거는 각 증권, 보험, 은행 해당 회사에서 들어가면 요즘 통합이 돼 있어서 검색이 되니까 너무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아도 된다. 아, 그러니까 네. 어느 금융기관 예. 들어가도 예. 내가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것들 내 교보증권에 교보증권 몇십만 원 있어요, 솔직히. 예. 그렇게 돼서 그 안에서 요즘에는 아 인터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해지도 바로 되고 한쪽으로 아, 다 돈도 몰 수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채권 질문 잠깐 주셨지 않습니까? 채권을 하면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자단기 채권이 있어요. 짧게 짧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처럼 좀 짧은 기간에 사고 팔 수 있는 전단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액 채권이 있고 그래서 아까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라도 하더라도 그렇죠. 채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보증권에서도 하고 계시죠? 네, 전 증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어제 미국 시장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 0.34% 상승, 다우 네. 0.39%, S&P 500이 0.37%. 이렇게 3대 지수가 0.3, 0.3, 0.3은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골고루 올랐네. 아주 그냥 사이 좋네. 예. 예. 이렇다는 얘기는 큰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예요, 지금? 그럼요. 예. 다? 다. 예.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입니다. 4대 지수가 뭔지 알아요? 4대 지수? 네, 3대 지수가 다우, 나스닥, 네, S&P. S&P잖아. 4대 지수 뭐예요? 4대 지수면 블랙핑크의 지수죠. 이런. 솔직히 러셀 2000이 4대 예. 지수라고 하는데 아. 우리가 만들었잖아. 테슬라 지수라고. 예, 어제 러셀 2000 지수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는 좀 디커플링 되어 있지만은 러셀 2000 지수가 초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중소형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이 좋았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 미국 시장에 비해서 미국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300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몽땅 합쳐서 2900조 정도니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소형주인 것처럼 러셀 2000 지수가 강하게 움직일 때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네. 좀 있더라. 그래서 항상 이걸 보고 있습니다. WTI가 어제 약간 하락을 해서 82.97달러로 떨어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정유주가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내일 OPEC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감이 여기서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나 원화 이런 부분에 큰 움직임이 좀 없고요. 10년 네.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금 1.547%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화이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에서 110만의 매출이 21년에 360억 달러, 그 내년도에 290억 달러 이건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발표를 함으로써 화이자가 4.1% 상승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백신이나 또는 팬데믹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이 상승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2% 정도 올랐습니다. 이야, 계속 오르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오르면서 시가총액 7위에서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높여가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거든요. 과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강세일 때 우리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게 디커플링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의 주시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이 아니고 물론 고정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장비 소부장에 있는 종목들의 신고가 종목들을 말씀드려 보면요, 네. AMD,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 자일링스, 주니퍼 네트워크스, 케이던스 디자인, 모토로라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하고 좀 차별화되면서 지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찬밥 신세가 좀 되는 반도체나 IT 쪽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네. 실적이나 전체적인 흐름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큰 변동성이 없는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엔비디아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네. 야, 이 대단한 회사를 나는 왜 나와줬을까? 왜 난 보내줬을까? 난 진짜 난 참 신기합니다. 아니 엔비디아. 엔비디아. 아니죠. 정프로는 대단한 주식만 놔줬나? 뭐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놔줬잖아 옛날에. 응? 대단한 사람들? 이것도 왜 가정의 평화를 깨라고 그러세요? 네, 아 엔비디아 끝도 없이 오릅니다. 야, 대단한. 지금 뭐 좀 이따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잠깐 더 언급을 드리면 반도체 쪽도 어떤 차별화가 좀 발생이 되고 있냐면은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신기술의 반도체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왜 부각이 더 많이 되느냐. 지금 새로운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반도체들이 계속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오랜만에 1%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1.16%. 그런데 이게 고점으로부터 좀 막판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16% 상승해서 301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09% 올라서 1009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을 드릴 때 그저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의 순매수가 있었거든요. 어제 오후 1시, 2시 정도까지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 막판에는 약 7천억 정도의 순매수로 마감을 했어요. 결국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정도의 대량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 선물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선물은 올라가고 코스피 200 현물은 아래에 있는 소위 컨텐고 현상이 벌어지면서 베이시스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0.8포인트 베이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어제 7,654억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고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기반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물보다 예. 선물이 비싼 걸 이제 컨텐고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 선물이 더 올라가면 베이시스가 개선된다는 건 뭐예요? F-S 선물을 F 퓨처. 됐어요.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지금 내가 그거 어려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욕할 뻔한 것 같다.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예. 아니 거의... 선물에서 예. 현물 예. 올라가서 예. 그게 어렵다고 베이시스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갑자기 F에서 S를 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저는? F-S가 베이시스. 선물과 저거나 선물과 현물의 차이.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현선 차이라 그래. 예예. 예. 네. 현선이 선물 마이너스 현물 예. 가격의 예. 차이를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예. 아 그게 베이시스예요. 예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그럼 아니 원래 정프로가 진짜 내가 십몇 년 알았는데 예. 한 번도 욕하는 걸 못 들어봤거든요. 쌍시옷이나 뭐 제트 뭐 이런 것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 정도는 아 이거 약간 고참한테 불경치 아니야? 아, 아닙니다. 오해하지만 아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물에서 현물을 뺀 게 베이시스고 예. 그게 커지면 좋은 거예요? 예. 왜요? 그러면은 선물이 위에 있고 현물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이거는 만기가 되면 12월 둘째 주가 그렇죠.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네. 0이.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네.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오든가. 예, 오든가. 아니면 올리든가. 얘가 올라가든가. 아, 이게 다시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내려올 확률이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 올라올 확률이 있으니까 선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야, 향후에는 밑에 있는 아래가 현물 주식이거든요. 현물 사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뭐 현선이라 그랬더니 우리 지금 5만 9천 명에 달하는 분들 중에 전 여친이 현선이 뭐 이렇게 많나? 현선아 잘했냐? 뭐냐? 현선아 보고 싶다. 네. 저 프로님 뭐 다 아시는데 많은 또 혹시 또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틀간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자료들을 저도 보고서들 많이 보거든요. 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네.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10월 끝나고 나서 11월
6월에 반등을 좀 생각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다시 재시도한다 이러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경계심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악재 노출로 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 여하튼 간에 약간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에 매수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저런 것들과 함께 개별 이유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대형주들은 그런 이유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최선두에 있었던 게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네. 3% 이상 강세를 보이다가 2%대에 끝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소폭 둔화되면서 윗골을 달았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제 윗골을 달지 않았으면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그동안에 두 번의 실패를 했던 3050포인트를 돌파하고 그 위를 바라보고 갈 텐데 또다시 뭐 3050%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기전자와 기계, 화학이 강세를 보이고요. 그동안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지수가 못 움직일 때 움직였던 디지털 컨텐츠, 메타버스 이쪽에는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종목들 하나하나를 봤더니 거래가 막 실리면서 밑으로 매도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차익매물인 것 같아요. 거래가 감소한 거 보니까.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뭐 고점 찍고 내려간다. 그런 특징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흐름으로 볼 때 오늘 시장을 좀 보면 일단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둔 이제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는 단기적으로 지금 호재 이유가 뭔지는 이제 곧 나오겠죠. 이제 연속성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게 연속성이 있다라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부의 호화 악재를 벗어나서 수급적 요인으로 강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3050포인트 두 번째 돌파 시도하다가 기관 매물 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돌파 시도를 또 세 번째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그 상황 속에서 기관들은 매도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매수해 주는지에 따라서 관건에 따라서 3050포인트 돌파하면 그 다음은 3100과 3150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11월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4개월 하락 조정을 보인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악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영을 좀 한 부분이라서 11월에는 반등을 좀 기대해 봅니다라는 부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스피는 반등 시도를 계속하면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코스닥은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저점에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 종목과 그리고 기계 그리고 지금 COP26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2일 날 끝나는데 보통 끝날 때쯤에 어떤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즈음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섹터 이런 쪽으로 선별적으로 종목별로는 강세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들을 보면서 거기에 네. 관련된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돌아다닌 뉴스가 좀 전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설명회 IR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추진한다. 사실 이거는 항상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우리 규제 부분이나 제도적 부분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됐는데 사이즈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편입이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만약에 가시화되는 상황이 되면 시장의 수급이 확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어제 삼성전자 오른 거는 이 영향도 포함됐다고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영향만 삼성전자보다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는 게 이런 영향이 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결정되면 그때부터 막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결정되면은 이제 네.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 손침해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여기 편입된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선진국 지수에? 네, 선진국이. 아,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우리가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은 뭐 다 자기네 식구들 아니야. 저기 뭐 그렇죠. 골만 삭스니 뭐 다 뭐. 전반적으로 많이 몰랐어요. 예, 뭐 경제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들어갈 수 있는데 규제나 제도 측면이다라고 항상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네.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 이게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잠깐 드리면은 전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의미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머징 마켓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은 선진국 지수의 그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돈 금액 자체가 훨씬 크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보다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그 비중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많은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금의 성격이 네. 자금의 성격이 굉장히 장기 자금이 많아요. 네. 선진국 지수에는 비율적으로 왔다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은 좀 단기 자금이 많고요. 왔다 갔다 들었다 갔다 막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 선진국 지수는 바이칼호고. 바이칼호 있잖아. 네, 좋습니다. 바이칼까지는. 네, 바이칼호. 자, 이머징 갑니다. 이머징 비유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바이칼호보다 조금 작은 국제적인 호수를 몰라 내가. 소양호. 소양호. 아, 너무 차이 나는데 이거. 아, 소양호로 적절치는 않은데 어쨌든. 네? 소양. 네, 소양강에 네. 또 천연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아, 이게 네. 좀 이거 호도한 느낌인데 그 정도 차이는 아니야. 네. 근데 어쨌든 네. 크게 차이 난다. 네. 바이칼호와 소양호. 소양호는 네. 물 팍팍 뿌리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지? 당류 네. 쫙 하고. 소양호 괜찮죠. 네. 네. 자. 그다음에 10월의 수출 통계 어제 나온 건 아니고 그저께 나왔는데요. 그중에 반도체 쪽만 쪽 뽑아서 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 항상 주가가 오르면 이유들이 막 나오죠. 빠지면 이유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뭐 요 부분보다도 그 뒤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걸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약 13조 1,400억 YOY로 28.8% 정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숫자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그 커멘트를 보면요. 모바일 수요가 증가됐고 파운드리 업계의 가격 인상 검토를 한다는 것 때문에 손치가 좀 있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반도체 탑재를 하는 응용 디바이스의 다변화 때문에 다양한 부분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 반도체 DRAM 가격이 빠지고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 많은 디바이스가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더라. 요 말씀하고 좀 연계해서 종목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리고 이건 큰 뉴스는 아닌데 어제 그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도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요. 과세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어떻게 좀 강하게 아주 테마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의의 의미로 좀 한 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제 옐런 장관과 유업 총리의 전화 통화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미국과 중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호 관세 인하 추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어요. 아, 상호? 예, 상호. 상호라는 게 내가 보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관세면? 서로 내리면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얘기들이 미국이 지금 좋은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세금은 불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죠. 그런데 중국도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인식을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보다도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가 급등을 우려를 많이 하면서 심심찮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원유 재고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유가 막 급등하면 이런 얘기를 막 흘려요. 거기다가 지금 오PEC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산 압력이 있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현 시점의 유가와 천연가스 급등은 오PEC 너희들이 증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코멘트를 어저께 날렸어요. 그래서 어제 유가가 약간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가의 항방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리냐면 이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또 유가가 여기서 급등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만이 아니고요. 구리, 천연가스, 뭐 니켈, 알루미늄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플로우를 네. 계속 추정해야 되고요. 추적해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또 섹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또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애플이 지금 반도체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폰 13이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고 계속 생각보다 호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좀 어려워 차질이 있어서 아이패드 생산을 50% 감산하고 아이폰 13 생산을 더 늘린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는 또 왜 가져왔냐면요. 우리 시장에는요. 이 애플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뉴스 한번 드리고 코멘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외국계 큰손 공매도 폭탄, 이거 어제 국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공매도 지난 5월 이후에 공매도를 했는데 공매도 상위 4곳이 외국계이고 공매도 전체 62%이고요. 전기전자와 바이오, 2차 전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가장 많이 공매도한 외국계 회사 한 곳이 전체 공매도의 37%인데 지난 5월 이후에 24조 원을 공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는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쏠림이 강하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더 유리하게 뭔가 되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밑에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공매도가 많아서 못 오랐다라고 우리가 이제 푸념도 하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반대로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밑에 보면 코스닥이 위메이드 있죠. 위메이드 요즘에 폭등했지 않습니까? 공매도 한 쪽에서 엄청난 소식이 났어요. 그러면서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하는 종목들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내 종목의 대차 거래와 공매도가 함께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시면서 공매도가 상환이 되고 있는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이것도 추세가 있거든요. 한번 상환하기 시작을 하면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상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공매도가 상환되는 것들만 찾아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아예 거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만큼 주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자기 종목에 여러분들 이미 공매도가 얼마큼 있는가 아마도 많이 보시겠지만 상환되고 있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상환되고 있는 거에도 한번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군요. 네. 자, 외국계 큰 손에 공매도 폭탄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떻게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예, 우리 또 제주도에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우리 박병창 부장님 시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 하나만 벌써 좀 6만 4천 분 가까이 거의 6만 되시고. 5천 분 가까이 요거 광고 딱 나갈 때 몇 분 나가는지 카운팅 해봐야지. 아, 김 부장님이 하십니까?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아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질되지 않습니다.